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. 오늘은요, 아수스에서 나온 미니 PC를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. 이건 오픈박스 동영상이고요. 우선 시작은 오픈박스로 시작을 할 거예요. 근데 얘가,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.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메모리랑,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해서 완성된 PC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최근에, 컴퓨터 퍼포먼스가 충분히 좋아지면서 굳이 거대하고 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PC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,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선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맥을 쓰는 방법이에요. 맥 미니라는 아주 훌륭한 컴퓨터가 있거든요. 그런데 맥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윈도우 PC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윈도우 PC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PC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초이스로 치면은 뭐 HP라든지 아니면 델이라든지 이런 그 메이저 회사에서 나오는 워크스테이션급의 미니 PC들도 있고요. 그리고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사무용으로도 많이 쓰는 기종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.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뭐 넣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받쳐주는 아수스에서 나온 미니 PC VC650C라는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. 얘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미니 PC의 구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베어본의 개념에 가깝긴 한데 뭐 CPU랑 메인보드랑 케이스만 있는 파워랑 이런 정도만 있는 상태로 출시가 돼요.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메모리를 얼마든지 고용량을 꽂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다 뭐 옵티컬 드라이브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뭐 제일 중요한 건 미니 PC를 선택한 이유는 최대한 작고 간단하게 원하는 퍼포먼스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. 그래서 일단 한번 오픈박스를 보고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를 달았을 때 어떻게 모니터와 잘 어울려서 훌륭한 사무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냥 이렇게 손잡이도 하나 있고요. 아주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노트북보다는 조금 작은 케이스고 그런데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실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손잡이를 집어넣고 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. 생각보다 깔끔하게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박스가 보여요. 그래서 열어보니까 전원 케이블이네요.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하드디스크 같아요.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베어본에 맞게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드를 고정할 때 쓰는 나사 같은데 아주 작은 나사 4개가 들어있네요. 그리고 보증서, 예, 보증서고요. 그 다음에 아수스 컨트롤 센터에 대한 시리얼 번호 뭐 이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CD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동 뭐 설치 방법, 뭐 배사 규격 인스톨 방법, 여러 가지 메뉴이나 기본 문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걸 주네요. 이게 배사 규격에 해당하는 거라서 배사 규격을 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암이라든지 혹은 뭐 그 TV 뒤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배사 규격에 결합시킬 때 사용하는 나사 같아 보여요. 그리고 여기도 하드디스크 나사 같은 게 한 세트가 더 있고요. 요게 다네요. 그 다음에 본체를 한번 드러내 볼까요? 요렇게 생겼어요. 본체는 요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네요. 이게 다예요.
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. 다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뜯어보죠. 짜잔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 후면 쪽에 나사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아마 이 배사 규격 얘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나사 구멍이 짜잔 맞네요. 여기다 끼도록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전면부인 것 같은데요. 전면부에는 전원 버튼하고 SSD10이면 뭐죠? 이거 SS10이면 USB 중에서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3.1 규격 같은데요. 그 다음에 SS면 3.0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쪽은 방열을 위한 것 같고요. 뒤쪽 부분을 보니까 마이크 있고 그 다음에 이어폰 있고요. 전원용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요게 표준, 요것도 표준이긴 한데 이렇게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표준이긴 해요. 요렇게 쓰는 장비들을 쉽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거나 요거는 저전력, 전기를 많이 필요하지 않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고 공간을 작게 사용하는 걸로 봐서 이 PC 자체가 전원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 같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니터 디서브 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시리얼 단자가 있네요. 의외로 요즘 찾기 참 힘든데 뭐 시리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미니 PC랑 어울려서 많이 사용되니까 뭐 바코드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모니터 되어 있고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. 그 다음에 USB-C 타입이 있어요. USB-C 타입. 그리고 USB 빠른 USB 같고요. 그 다음에 기가빗이 있고 DP 케이블. DP 케이블이 있으니까 뭐 4K나 이런 것들은 큰 무리 없겠죠. 그 다음에 HDMI도 있고 그 다음에 켄시턴 락을 걸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. 그리고 USB가 두 개 더 있고 옆에는 방열 쪽이 있고요. 그리고 위쪽에 옆쪽으로 또 하나 특이한 게 SD 메모리 카드 리더가 있어요.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이 정도면.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뜯을까요? 매뉴얼을 봐야 될까요? 이걸 분리해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은데 속을 어떻게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죠. 아까 본 캐시턴 락 쪽에서 이 뚜껑을 락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요게 나사로 조여져 있어요. 나사를 한번 풀어봐야겠네요. 여기 캐시턴 락 쪽에 있는 나사를 한번 풀어보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내리래요. 어허, 내렸는데. 그 다음에 아수스의 방향으로 밀고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네요. 아주 깔끔한데요. 여기 있는 거 락을 풀고 한쪽으로 밀게 되니까 뚜껑이 분리가 됐어요. 분리가 된 거 안에는 하드디스크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. 2.5인치 하드디스크 두 개를 넣을 수 있고요. 이쪽에 케이블이 있어요. 아까 있었던 이 케이블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오, 상당히 깔끔하네요. 그러면 하드디스크 파트를 한번 드러내 볼까요? 여기 공간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. 여기 뭔지 보죠. 오, 손톱이 꺾여서. 아하. 요런데 마감은 조금 엉성하긴 한데. 요 안에 보니까 여기 메모리 두 군데가 있어요. 바로 요렇게 해서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그리고
요 안에 저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. 그 이건 아무래도 무선랜 같은데. 무선랜의 위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건 없나요? 뭔가 다른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나 볼게요. 이게 뭐 전부인 것 같아요. 뭐 따로 이거 밑에는 CPU가 들어 있고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잘 쓰고 있어요. 이쪽에 이쪽 부분은 파워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에 CPU가 있고 이 CPU를 기준으로 해서 방열판과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아주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. 요거는 인텔로 나오는 걸로 보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안테나인 걸로 봐서 와이파이인 것 같아요. 와이파이 모듈이 이쪽에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i5 8 generation 모델이고요. 8400 모델이에요. 예.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오픈박스를 보셨어요.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재밌게도 안에를 보기에는 쉽지 않게 돼 있어요. 이거 또 추가로 풀러야지 되고요. 필요한 것들, 다시 말해서 갈아야 될 거, 교환해야 될 것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메모리 꽂고 하드 놓고 딱 닫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간단하고 잘 되어 있네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편에는요, 요거 조립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장소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딴 데서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그 메모리 구매해서 바로 조립을 하는 방법을 보고 인스톨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